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불편과 차질이 없도록 그거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김정우입니다. 2021년도 조달청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 상생, 국민 안전을 목표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배부드린 보도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첫 번째 과제, 혁신성장, 정부 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입니다. 조달청은 혁신조달 확산의 깊이와 속도를 높여서 혁신기업들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에도 일조하겠습니다. 혁신 제품 구매 예산은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445억 원이고 지정 제품도 345개에서 8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혁신조달 운영 방식도 개선합니다.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혁신 수요 제한을 일반 국민과 기업에게 개방하겠습니다. 혁신 제품 지정 대상도 기존 물품에서 혁신 솔루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혁신 인큐베이팅과 스카우터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혁신 수요와 제품 발굴을 확대하고 혁신 조달 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제품 수요가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과 업무 협력을 확대하여 혁신조달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전용물인 혁신장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테스트에 성공한 혁신제품은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심사 기회를 상시로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혁신조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혁신조달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3쪽 수요자 지향 디지털 퍼스트 추진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연간 100조 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는 2023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와 함께 26개 기관의 자체 조달 시스템들이 나라장터와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국방 상용물자, 대량 공사용 자재는 전용 쇼핑몰을 통해서 공급하여 조달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조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발주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확산시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달 데이터가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되도록 개방을 확대하고 나라장터 데이터 관리와 보안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설 일자리 지킴이를 본격 운영해서 공공건설 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건설 노동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4쪽,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 실현입니다. 조달청은 코로나로 지친 조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공조달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겠습니다. 먼저 입찰과 계약 과정의 보증금 할증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혁신 제품 진입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입찰 시의 각종 인증 요건과 중복 여지가 있는 심사 항목들을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조달 사업의 조기 집행도 적극 추진합니다. 조달 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4조 4천억 원이 많은 32조 2천억 원입니다. 한시적 계약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달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상생과 협력의 공공조달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 거래 규모를 1,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겠습니다. 5쪽에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조달청은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급하고 편법과 반칙의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적격심사, 협상계약 등 정부계약 제도를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더 우대받도록 개편하겠습니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조달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근절하겠습니다. 입찰 물품과 무관한 업체들의 편법적인 입찰 참여는 차단하고 조달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지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와 조달 기업의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위약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방해와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6쪽에 국민안전 우선과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조달청은 보건안전물자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불편과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각종 시험, 검사 장비와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 국방 상용 물자는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시식 평가자를 도입해서 장병들의 선호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유자산 관리의 효율성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비축사업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정부 보유 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물품 공유 플랫폼인 공유 누리를 한층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공적장부에서 일본인 이름 지우기, 수복지역의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등 국유재산 관리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7쪽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 역량 문화 혁신입니다. 조달청은 내부 직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달혁신위원회와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혁신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천에 옮겨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개척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조달청 업무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되고 국내외 경제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깊게 받아들이고 중점 과제들을 최대한 앞당겨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고.